감기약 중에 일부 성분 중에 오. 콧물 감기약, 코 감기약 성분 중에 네.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감동배뇨의과 강남점에 임지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원장님 저희 이동환 TV 원장님 모신 이유가 비뇨기과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즐겨오셨잖아요. 네. 몇 년 하신 거죠? 20년 동안 예. 예. 수술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남성 수술과 전립선 수술 포함해서 네. 총 한 12,000 케이스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수술하신 그런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이렇게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전립선 비대증. 네. 많은 남성들이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전립선 염. 예. 여기 대해서 정말 여쭤보려고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정말 흔하지 않습니까? 예. 전립선 염의 경우 네. 일반 남성 환자의 4명에 1명꼴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 역시 40대에는 네. 3명에 1명. 오. 50대에는 단 2명에 1명꼴로 이렇게 아주 흔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대 2명에 1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50%입니다. 저도 50대이긴 한데. 50대는 50%. 네. 나중에 올라가서 더 많아지세요. 네. 70대는 70%까지 올라가는 진짜 지난데. 흔한 병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냥 주변에서 보면요. 근데 이것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한번 발생하면 이게 다시 재발하잖아요, 자꾸. 예,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재발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전립선이 많이 재발하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네. 비대증이 네. 꼭 약이나 어떤 치료법이 중요하지만 네. 생활 패턴,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활 습관을 좀 고치지 않으면 재발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사실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을 재발을 막아줄 수 있는 정말 이것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정말 피해야 될 것 오늘 다섯 가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오래 앉아 있지 않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립선은 아랫배 아주 아래쪽에 심부에 네. 있고 네. 또 인체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치질 환자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치질 환자들도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문 네. 주변에 혈액순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립선은 치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어려워서 똑같은 현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혈액순환이 이게 이제 어려워지시게 되면 네. 염증 치료도 이제 어려우시고 또 영양건강도 안 되고 노폐물 제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게 염증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혈액순환을 좀 증가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세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움직이시는 거 싫어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 첫 번째 행동 네. 오래 앉아 있지 말자. 그래서 이제 뭐 어찌됐든 운동도 많이 좀 해주셔야 되고 네, 몸을 네. 따뜻하게 하는 반신욕이라든지 걷기, 스쿼트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돼서 당연합니다. 예. 보통 50분 앉아 있으면 10분 정도 일어나서 좀 처성이고 예. 그게 너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립선염과 비대증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는 네. 커피를 마시지 마라입니다. 아, 커피.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커피 속에 이제 카페인 성분이 있는데 네. 이게 교감신경이라 우리가 흥분을 시켜주는 그쵸? 신경을 네. 이게 더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신경이 많은 부분이 네. 뭐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입술 주변이라든지 또 한 군데가 성기 주변입니다. 신경이 많죠. 거기에 네. 이제 교감신경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이 있을 때 네. 약간의 순환 장애나 뭐 또 부종이 생기게 된다면 이게 압력이 높아지고 신경이 많다 보니까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엄청 크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네. 건드려도 통증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어근하고 견딜 수 없고 막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카페인은 네. 어찌됐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니까 전립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민해지는구나. 그렇죠. 통증에. 그래서 이게 네.
커피를 드시되 네, 좀 네. 연하게 드셔야 되고 아. 한두 잔 이내로 좀 드시는 게 좋을 걸로 네. 판단됩니다. 혹시 커피 많이 드시면은 뭐 수면도 안 좋지만 그렇지. 전립선에도 안 좋구나.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지고 통증에도 예민해지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술도 예. 좋지 않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전립선염이 생겼다고 하면 네. 이 술의 경우는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네. 당연히 술이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네.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네. 회음부 주변에 소변 내려가는 길이 부종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다고 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거기 술을 드시게 되면 처음에는 네. 네. 이뇨작용이 이제 많이 생기기 네네. 때문에 네. 좁아져 있는데 물이 많이 방광에 들어오니까 네네. 소염보기가 엄청 힘들어지신 거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술을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 네. 탈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 탈수 현상이 생기면 소변에 나가는 양은 적고 네. 노폐물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방광 안에 이 노폐물이 많은 소변을 갖고 이제 잔뇨를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전립선이라든지 요도에 자극을 줘서 네. 통증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술을 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네. 드시더라도 네. 이 물을 좀 같이 좀 많이 드시기라고 하고 아. 또 소변을 절대 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참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소변을 참으면 왜 전립선이 안 좋은가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야 할 행동 중에 네 번째가 소변을 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변을 참으시면 방광 안에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변의 농도가 짙어진다. 그렇죠. 노폐물이 네. 계속 내려오시고 농도가 짙어지고 심할 경우에 소변이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으로도 역류하고 콩팥으로 역류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참으시면 안 되는데 뭐 특히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네. 컴퓨터 작업을 하신다든지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소변 마르시면 바로 네. 가시는 게 좋은 거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자주 있으신 분들한테 하면 하나 안 되는 행동 다섯 번째는 맨 마지막 감기약을 함부로 먹지 않기입니다. 감기약이요? 네, 맞습니다. 네. 감기약 중에 일부 성분 중에 콧물 감기약, 코 감기약 성분 중에 네.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콧물 네. 감기약 자체가 네. 혈관을 이제 수축을 하셔서 네. 코를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전립선도 네. 요로를 같이 수축해요? 막아주고 부종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소변이 전혀 안 나오시게 되었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약을 드실 때는 네.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전립선 비대가 있다. 나는 전립선 약을 먹고 있다고 꼭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피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약하게 네. 줘서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실 때 네, 맞습니다. 감기약을 그냥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처방받을 때 꼭 말씀드려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전립선염이나 있거나 전립선 네. 비대가 있을 때 네. 포기하지 너무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네요. 네. 왜냐면은 네. 이 전립선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남성 이게 전립선 자체가 네. 자꾸 염증이 생기고 반복되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자존심을 굉장히 무너뜨립니다. 내가 남자를 구실을 못하나 또 혹시 이게 잘못해서 이게 뭐 암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좀 불안감에 네.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전립선염이라든지 비대증을 잘 관리한다면 전립선암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혀 무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씩 네.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를 네. 뭐 오셔서 네. 전문의랑 상담하고 네.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네.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찍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희망이 되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남성과 관련된 네. 비뇨의학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러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